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옥성 박사 TV입니다. 오늘은 미술 전시회 왔습니다. 바다 내음. 2021년 여수 미술관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연계 작가 전시회가 있습니다. 김도유 작가님으로 비롯해서 김미옥, 김태희, 김양숙, 김현애, 박미경, 박현희, 배혜미, 변종옥, 유경자, 저 친구인데요. 유상국, 이은희, 정채열, 최은하, 최운희 씨가 이렇게 바다내음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미경 그 물결치다의 작품이네요. 네, 변종옥님의 바다 꽃노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혜미 예, 님의 작입니다. 예. 네, 이것은 박현희 님의 예, 그림입니다. 그림인가 이렇게 사진인가 모를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잘 해놨습니다. 오, 저 친구 유경자 예, 푸르른 날참 좋습니다. 김향숙님, 어우 이렇게 전마선처럼 작은 배가 있네요. 아주 잘돼 있습니다. 김태희님의 그 바다. 여수는 365개 섬이 있어요. 그래서 돌도 많네요, 이렇게. 네, 작품을 감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채열님의 대경도 외동마을 선착장 방파제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이은희님의 여자만 갯벌. 여수는 그 갯벌도 있고 상당히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최은희님의 갈등과 화해. 예. 저는 미술을 몰라도 마술을 아는데 미술을 요즘에 이렇게 작품 감상을 합니다. 최영아님의 경도 선착장. 요즘에 경도 개발 때문에 말이 많이 있는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김미용님의 예, 바다 바라기. 예. 미술 하신 분들, 예, 작가님들 대단합니다. 예. 김도윤님의 바다 이야기, 예. 김현우님의 희망, 오, 뿔소라에 이렇게, 와, 다양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예. 여기는 유상국님의 그리운 바다입니다. 그리운 바다. 여수는 바다가 참 많이 있죠. 예. 이렇게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오전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또 많이 오더라고요. 네. 여수에 오시면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이렇게 즐길 거리도 있고 앞에 보면 이렇게 엑스포가 보입니다. 엑스포가 구경 한번 하십시오. 네. 여수는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은 호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쿠아리움도 있고요. 네, 쭉 보시기 바랍니다. 조옥성 박사 TV 뉴스 포털원 조옥성이었습니다.